오늘처럼 실로 오랜만에 방송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켜보네요. 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. 자, 오늘 사실 며칠 전에 사놨는데 바로 요거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나왔죠.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나와가지고 그 여기 보면 부드러운 크림에 빠진 불닭 해가지고 요 호치가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불닭볶음면 10억 개 판매가 돌파를 했대요. 그래서 그 한정판으로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나온 거예요. 이게 지금 경쟁사인 농심에서 볶음 너구리를 그 너구보나라로 그 해가지고 같이 나왔거든요. 지금 제가 너구보나라를 한 번은 먹어봤는데 제가 녹화로 먹어보고 아직 안 올렸어요. 그 아직 편집을 안 해서 안 올렸어요. 그렇고 그 아직 편집이 안 됐어. 그래서 그걸 안 올렸는데 일단 지금 너구보나라를 제가 먹을 때 약간 살짝 그 방법 물 조절을 잘못해서 실패했거든요. 근데 이번엔 한번 물 조절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요. 일단은.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을 좀 어느 정도 남겨야 돼요. 잘 남겨야 돼. 그렇고요. 근데 이것만 먹기엔 약간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오리지널하고 그리고 치즈 불닭볶음면 이것까지 한번 3종을 비교를 해서 먹어볼까요? 자, 비교를 해서 먹어볼 건데요. 네, 일단은 까볼게요. 일단은 까보면요. 이 불닭볶음면은 그 건더기를 좀 나중에 넣어요. 그 스프들을 나중에 넣죠. 스프들을 나중에 넣고 그 이제 소스들을 뭐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쏟아 붓는 거예요. 자, 일단은 한번 쫙 해볼게요. 아, 물에 따라 부을 거 없네, 일단은. 자, 일단은 한번 쭉 열어보고요. 그래요, 깔게요. 어차피 한반 정도 까놓고 여기도 반 정도 까놓고 이것도 반 정도 깔게요. 자, 근데 자, 여기 불닭볶음면. 자, 오리지널의 구성은 액상 스프하고 그리고 끝나고 넣는 지 후레이크. 이거 김볶음 있죠? 이렇게 있고 치즈불닭은요, 기본 액상하고, 그, 여기 치즈분말에 김하고 깨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. 당연한 얘기지만, 요 불닭볶음면 요 밑에는 기본 건더기는 없어요. 아, 그리고요. 자, 불닭볶음면 기본은요, 이게 면발 굵기가 그냥 일반 삼양라면 면발이거든요. 그런데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그면 굵기는요 좀 두꺼워요. 이거 갓짬뽕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그 갓짬뽕 면발하고 굵기가 똑같아. 자, 나 지금 면발이 하나 떨어져가지고. 그래서 이거 면발 한번 먹어볼게요. 그리고 까르보 불닭은요, 역시 액상 스프가 있고, 그리고 분말이 있어요. 이것도 그 까르보나라 그 치즈 그 분말이겠죠? 까르보나라 분말. 자, 그런데요, 이게 불닭볶음면하고 치즈 불닭볶음면요,
이 액상 스프가 부피가 똑같아요. 부피가 똑같은데 그 기본하고 치즈는 부피가 같아요. 부피가 같고요. 근데 자, 까르보는 살짝 양이 적어요. 까르보나라만 그 살짝 그 스프의 양이 적어. 그리고 기본하고 치즈는 사실 스프 양은 차이가 없어요. 근데 그 치즈 불닭볶음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조금 덜 매운 거고, 그리고 까르보는 스프 양도 적은데 이게 있어요. 남자는 핑크지. 응. 아, 그리고 그 불닭볶음면 기본 면발은 삼양라면 면발인데,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만 이 면의 굵기가 갓짬뽕이에요. 그래서 이거부터 물어보아야 되겠죠, 당연히. 아,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면에 물을 붓기 전에요, 그한 가지 얘기할게요. 근데 이 건더기 스프들 중에서는요, 네, 오신 분들 업 버튼 모바일 우측 상단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 개맛있겠죠. 근데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, 그 불닭볶음면 안에요, 그 건더기 스프 보면요, 닭고기가 안 보이잖아요. 그뭐 불닭 그 볶은 그 맛을 그 액상 스프에 뭐 갈아넣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, 여기 뭐 버섯도 없어요. 그 아마 스프에는 버섯 없을 거야. 하여간 뭐 스프에 그렇게 그막 표현이 돼 있는데 실제 닭고기는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사실 편의점에서 보충재료를 사왔어요. 이거를 좀 찢어넣을 거예요. 이거를 나눠서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치즈불닭볶음면에도 치즈가 없죠. 그러니까 가루만 있잖아요.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치즈는 더 얹을 거예요. 왜냐면 제 장은 소중하니까. 이게 입에서는 제가 매운 걸 싫어하지 않는데 이게 속에서 좀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맛있게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게 먹는 게 아니라 좀제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좀 씁쓸하죠? 근데 그 뭐냐, 불닭볶음면이 누적 판매량이 지금 10억 개를 넘었어요. 근데 20억 개를 넘은 게 그렇게 맛이, 물론 맛은 있어. 맛은 있고 사람들이 진짜 뭔가 많이 찾잖아요. 근데 이게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으면 막 매운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겠어요. 씁쓸하죠?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매운 걸로 스트레스 풀겠어. 오죽하면 제가 원래 그 매운 음식을 장에서 잘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운 거를 3개나 먹겠어요. 불닭은 그냥 불닭이거든. 맵기는 똑같이 매워요. 자, 이거를 뜯어서 이제 닭가슴살을 꺼내도록 하겠어요. 와, 닭껍질도 있는 것 같아. 아, 스트레스를 세게 받는 일 있냐고요? 최근에 좀 많았어요. 최근에 좀 많았는데, 뭐, 한번, 자, 이거를 일단은, 자, 이렇게 꺼내고, 요게 닭국물 그냥 이따가 버리긴 할 건데 그냥 넣을게요. 그리고 자, 여기를 한번 좀 찢을게요. 여기를 어떻게 찢을 거냐면 그냥 양은 제 맘대로 분배를 할 거예요. 오, 한 토막이 그냥 투툼하게 뜯어졌고요. 나머지는, 아, 여기다가 제일 조금 넣어야지.
가운데 제일 조금 넣고 나머지는 좀 자를게요. 이거를 이제 닭 자르는데 시간이 좀 엄청나게 걸리겠는데. 자, 좀 결이 약간 대각선으로 됐어. 자, 그러면 좀 약간 쪼갤게요. 이거를 살짝 쪼개고, 살짝 쪼개고 넣을게요. 뭐 이따가 뭐 셀지는 모르겠는데, 이따 물 버릴 때 세면 세는 거고, 아니면 그냥 네 이러저러하게 하고요. 자, 좀 찢어보고 넣을게요. 물은 좀 제가 팔팔하게 끓여놨기 때문에 좀 괜찮고요. 자, 여기도 원래 제 계획은 그냥 그 치즈불닭하고 까르보불닭 이것만 그 제가 비교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채팅창에 그막 매운 거못 먹나요? 뭐 그렇게 얘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리지널 불닭도 먹기로 했어요. 그 핵불닭은 작년에 한정판이라서 지금은 없죠. 핵불닭은 작년 한정판이에요. 작년에 그 닭띠에 헤어가지고 작년에 그 한정판 나왔었죠. 핵불닭으로. 그리고 까르보 불닭은 그냥 10업계 누적 그 기념을 난 거예요. 좀 잘라서 넣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네. 이제 좀 자르는 거 유일한 게 생겼어. 이거 닭가슴살 자르는 거. 사실 맛있게 먹을 닭고기 좀 맛있게 먹으려면 그 다리하고 날개를 넣어야 되거든. 근데 일단 편의점에 지금 재고가 남아 있는 게 닭가슴살밖에 없어서 일단은 이걸로 갖고 왔어요. 있는 걸로. 아이고. 그 사실 이 닭고기 라면에 그 닭고기가 들어간 게요. 제가 나중에 라면의 역사 할 건데 그 원래 그 라면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삼양라면이요. 처음에 닭그 라면 국물 베이스가 닭고기였어요. 처음 베이스가 닭고기. 그 지금은 또 예전에 잠깐 팔다가 지금은 또안 팔고 있는 삼양라면 클래식이 있거든요. 그 클래식 먹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기본 베이스가 닭고기였어요. 그 삼양라면 클래식이. 그래서 그 닭고기가 있었고. 자, 이제 어느 정도 닭가슴살을 쪼갰으니까 두꺼운 면부터 한번. 1.5리터를 끓였는데 아마 남을 거예요, 이 물은. 일단은 표시선까지 붓고. 어우, 좀 많이 붓네. 이따 버릴 거면서 왜 이리 많이 갖고 왔지? 닭고기도 좀 약간 적절하게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. 근데 이제 이따 물 버릴 때는 그 고기를 좀 밑으로 넣고 버릴 거예요. 고기를 최대한 안 버리기 위해서, 고기가 안새 나가기 위해서 밑으로 해놓고 버릴 거기 때문에. 자, 닭고기도 잘 저어놨으면 뚜껑을 덮도록 하겠어요. 자, 뚜껑을 덮고. 자, 이렇게 덮고 좀 주변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. 에이씨, 안 덮여. 안 덮일 땐 방법이 있죠. 스프들을 이렇게 뚜껑 쪽에 막아두시면 잘 닫혀요. 이렇게 이것도 스프도 뚜껑 쪽으로 올려두세요. 그러면 샥 닫히죠. 그 원래 이게 팁이에요. 그 불닭볶음면 먹을 때그요 불닭 소스를요 그 올려주세요. 그 뚜껑에다 올려주시면 딱그 뚜껑도 닫고 이제
소스도 적당하게 좀 약간 뜨겁게 데필 수 있어요. 원래 조금 뜨거운 게 조금 더 맵기는 해요. 사실 그리고 그 진짜 오리지널 봉지로 끓일 때는 그 봉지에서 면을 삶다가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약불에서 살짝 소스 넣고 살짝 약불에서 볶잖아요. 사실 그게 더 화끈하거든 봉지가. 근데 진짜 볶으면요, 제가 볶아서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. 겁나 매워요. 조금 이제 약간 요령껏 덧맵게 먹는 방법이 좀 이제 뭐냐 그 차가운 불닭볶음면이 한번 나왔었죠. 그 불닭볶음면이 그쿨 불닭볶음면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그거는 뭔가 차갑게 면발을 좀더 쫄깃하게 해서 뭐 냉면 버전으로 그렇게 먹긴 했는데 저는 쿨은 못 먹어봤어요. 쿨은 못 먹어봤고 핵은 먹어봤어. 핵은 봉지로 먹었어요. 그날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방송 끝나고부터 저 죽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마 오늘도 충분히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. 일단은 그 제가 그 약간 속을 달랠 간식까지는 주전부리까지 준비해왔거든요. 이거 그 커피 카스타드 빵 이거 애프터로 먹을 거고 혹시 몰라서 비스킷 뭐 이런 것도 이거 준비를 해봤어요. 그리고 마실 거는 치킨 요리니까 콜라지. 앞으로 방송이야. 아 근데 내 장은 프로장은 아닌가 봐요. 자 일단은 아니야 이 물은 혹시 보니까 아직 제가 갖다 놓진 않을게요. 일단 내려놓고 일단은 아직 좀더 떠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이 슬라이스 원래는 그 뭐냐 편의점 가면 그 모짜렐라 치즈 라면에 그 치즈 가루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. 피자 그할때그 올리는 그 치즈 가루 치즈 분말 그 덩어리 분말.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게그 생각보다 양이 없어요. 지금 이세 개를 한꺼번에 먹기에는. 그래서 아예 이 슬라이스 치즈를 갖고 왔고 그 이게 다섯 장이구나. 다섯 장인데, 일단은 여기에 제가 이따가 기본적으로 한 장씩은 다 올릴 거예요. 기본 맛을 먹어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장씩은 다 올릴 거고 두 장이 남으면 좀 상대적으로 매운 오리지널 불닭에 한 장을 더 얹고 뭐 아니면 치즈 불닭볶음면은 그야말로 한 장을 더 얹든지 그렇게 먹을 거고 아니면 나중에 제가 다른 라면을 끓여 먹을 국물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때 그냥 치즈 한장 얹고 그냥 그렇게 먹을 예정이에요. 아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직 다 익진 않았는데 한번 면을 좀 저어줄게요. 면을 한번 저어주고 왜냐면 제가 여기에 닭고기도 넣었기 때문에 닭고기를 좀 밑으로 넣어야 돼요. 그 닭가슴살들을 잘라 넣었어요. 네, 그 고티엘님 어서 오세요.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발음 읽을게요. 자, 이렇게 면을 접고 잠깐만 두꺼운 거 한번 이게 가짬뽕 면발이거든요. 까르보만 이게 가짬뽕 면발로 돼 있어요. 오, 거진 다 익은 것 같아요. 일단 대기. 그리고 이거 컵도 닭고기를 밑으로 깔게요. 그리고 대기. 그리고 아, 오랜만에 오셨네. 그리고 치즈불닭도 면을 저어서 대기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저어놓고 다시 뚜껑을 덮는 게 제가
불닭볶음면에 닭고기 건더기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잘라서 넣어놨어요. 그래서 지금 조리 시간이 좀 조금 걸리는 거고요. 자, 이 밑으로 넣어가지고 좀 국물을 우려낼게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국물을 버릴 젓가락 구멍을 좀 뚫을게요. 하이! 하나, 둘, 셋! 오, 이거 한 큐에 쾅 눌러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잘안 돼요. 오, 이제 잘 적응됐어. 여기도 하나, 둘. 헐, 여기는 왜 이렇게 뚫렸지? 원래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, 어쨌든 이쪽이 제일 잘 뚫렸어. 그냥 똑같이 뚫을게요. 그 구멍 두께는 똑같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. 자, 어차피 먹을 땐 뚜껑 다 벗겨내고 먹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두 번, 그 이거 까르보불닭은 조금 더 면을 익혀야 될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물을 넣었던 이 중간 불닭볶음면부터 좀 물을 버리고 올게요. 생각보다 물이 잘안 버려지고 있어. 몰라. 어차피 섞다가 물 불겠지. 네, 물은 여기까지만 버릴게요. 왜냐면 너무 많이 버리면 또안 익어. 그러니까 면이 안 섞여요. 너무 많이 버리면. 자, 까르보 찍고, 그리고 오리지널. 오, 고기가 버려질 뻔했어. 위험했어. 찍고, 그리고 치즈도 찍고. 자, 이제 한번 여러분, 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. 치즈부터 넣을게요. 아, 이거 이지컷이었으면 좋겠어. 이게 이지컷이 아니라서 일일이 가위로 잘라야 돼요. 점선을 따라 뜯어달라고 했는데 여기 절취선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지컷이 안돼 있어가지고 좀 이게 뜯기가 어려워요.
그래서 좀 넓게 뜯을게요. 다시 느끼는 악몽. 다시 느끼는 공포. 밀려오는 공포죠? 오랜만에 느껴보는 냄새다. 자, 일단 여기다가 껴놓고 알아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라 그래. 그리고 오리지널 불닭을 한번 뜯어볼게요. 오이씨, 좀 많아 보여. 이거 오리지널은 제가 저 핵불닭도 먹어봤거든요, 나름. 핵불닭도 먹어봤는데 뭐 그래요. 그 핵불닭 나왔을 때 그 남순이하고 창현님하고 철구님하고 그 배틀했었잖아요. 핵불닭 배틀. 근데 그 진짜 컵라면 다섯 개씩 먹는 거 그건 솔직히 좀 심했다. 속이 막 완전 배렸을 것 같아. 하여간 저는 이렇게 쭉 한번 계속 넣을게요. 이렇게 넣고, 그리고 자, 까르보. 까르보는 약간 양이 좀 적어 보여요. 적어 보이긴 한데 아마 맵기는 매울 거야. 자, 이렇게 쭉 넣고요. 한번 이건 좀 크게 자를게요. 한 번에 끝내려고. 아우, 이거 이따 한번 닦아야 되겠다. 가위. 원래 이게 가위가 식용 가위가 아니어가지고. 자, 비주얼 한 번씩 보여줄 거예요. 불닭 소스는 불닭 소스고 일단은 쭉 내려볼게요. 이렇게 그냥 쭉 내리시고, 자, 오리지널 불닭 이렇게 넣고, 그리고 한번 이건 휴지로 닦아야 되겠어. 식용 가위도 아닌데 막 테이프 붙어있고 막 그런데. 근데 막 저는 식용으로 썼죠. 상관없어, 내가 먹을 거니까. 자,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래요, 까르보. 소스 농도는 똑같은 것 같아. 불닭은 불닭이야. 그렇고 오리지널. 역시 불닭은 불닭이죠. 그리고 치즈. 치즈 쪽이 살짝 더 단 것 같아. 기분 탓인가요? 콜라.
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섞어 볼게요. 자, 까르보부터. 우. 저좀 이따가 잘하면 물도 좀 가져올 수 있어요. 자, 까르보 불닭 섞었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국물 살짝 머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. 근데 국물 진짜 저 쬐끔 남겼어요. 국물 진짜 쬐끔 남겼어. 조금 남겨서 진짜 뭐 일단은 조금 약해 보이죠? 조금 약해 보이죠? 까르보는 일단 액상스프 양이 좀 적어요. 일단 이 정도다 치고요. 그 다음에 오리지널 섞을게요. 오리지널하고 치즈는요, 액상스프의 양은 똑같아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구성 스프가 조금씩 다르죠. 이렇게 섞고. 근데 사실 또 국물을 머금고 있으면 그게 또더 맵다. 그리고 이제 불닭볶음면 면발도 한번.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맛이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치즈도 마저 섞어볼게요. 자, 일단은 저 액상 스프만 넣고 섞은 거예요. 그 기본 불닭하고 치즈 불닭하고 아마 근데 여기는 그 액상 스프에 약간 치즈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느낌이 그래. 약간 냄새가 달라요, 향이. 저 아직 치즈 분만 안 넣었거든요, 여기에. 느낌이 그 달라요. 자, 하여간 느낌이 일단 이런 느낌이고요. 자, 그리고 면 섞는 소리가 참 좋아. 자, 그 다음에 기본 후레이크. 이제 후레이크 넣고 섞어야죠. 불닭볶음면은 이런 후레이크만 있어요. 기본 불닭하고 핵불닭은 이래요. 핵불닭은 요즘 오래 안 나오죠, 이제. 그리고 불닭볶음 탕면이 생각보다 그 편의점에 없더라고요. 근데 불닭볶음 탕면이요, 사실 그냥 볶음보다는 조금 덜 매워요. 근데 이제 그 국물을 먹다 보면 이제 확 올라오지. 이제 BJ가 곧 고통을 겪을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치즈 불닭은 바로 여기 그 김하고 깨그 가루 스프에다가요. 치즈 분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. 치즈 분말이 같이 들어가서 자,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치즈 분말이 얹어져 있어요. 이거를 같이 또 이렇게 섞어주도록 할게요. 좀 면이 물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, 이 남은 소스들을. 생각보다 안 먹고 있어요. 근데 이 치즈 분말 이렇게 넣고 나면요. 이거를 냄새를 자세히 맡지 않으면 확인을 못 해요. 어우. 젓는 것도 이게 이제 손목 스냅이 참 아프다. 나는 이렇게 섞어 보고요. 자,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거. 이 까르보 불닭의 분말 스프. 오, 분말 상당히 많아요. 그냥 툭 터쳤는데. 오. 한번 비주얼 보여줄게요. 이런 하얀 가루. 와. 이걸 한번
여기는요, 이 까르보불 닭에는요, 김하고 깨가 아니에요. 김하고 깨가 아니고, 이 크림 분말, 치즈 분말, 크림 치즈 분말하고, 치즈인지는 모르겠어요. 치즈가 있나요, 여기에? 아, 치즈 있구나. 그리고 파슬리를 넣었어요. 모범생이 먹어봐요. 그래서 파슬리를 넣었고요. 그래서 김이 없어요, 까르보엔. 어우, 이거. 근데 이렇게 저으니까 그 젓가락 잡는 손이 아프다. 일단 좀 최대한 잘 저어볼게요. 자, 그래서 까르보불 딱 볶으면 안 그래도 지금 액상 스프도 적은데? 이런 색깔이 나와요, 저으면. 이렇게. 자, 그럼 이제 일단은 기본 레시피는 제가 다 적었어요. 기본 레시피는 다 적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입씩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어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. 아, 이따가 스타 하자고요? 이따가 제가 이거 다 먹고, 저 이거 3개거든요? 이거 다 먹고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기본 불닭이에요. 기본 불닭. 이거 레시피 한번 이따만큼 집어서 먹어볼게요. 이렇게 집어서. 근데 이건 진짜 솔직히 그냥 불닭볶음면요 진짜 맛있는 매운맛이야. 그 저는 작년에 핵불닭볶음면도 먹어봤잖아요. 작년에 핵불닭볶음면도 먹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입에서는 이제 익숙해요. 그리고 이거는 여기 건더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잘라서 넣은 거예요. 제가 별도로 사서. 진짬뽕이요? 그 진짬뽕도 되게 많아요. 그 그냥 국물 진짬뽕 있고 볶음 진짬뽕 있고요. 그리고 오뚜기 밥으로 국밥 버전으로 먹는 진짬뽕 밥이 있고요. 그리고 진짬뽕 참치도 있어요. 진짬뽕 참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굴국밥 버전으로 나온 굴 진짬뽕이 있어요. 근데 굴 진짬뽕은 면발이 그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 있죠. 그거 면발이야. 자, 그 다음에 이제 치즈 분말이 들어간 치즈불 닭볶음면 한번 한 움큼 집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좀 어차피 3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집어서 먹는 거야, 한 번에. 좀덜 맵기는 해요. 덜 맵기는 하고, 근데 이제 제가 그 호흡기가 살짝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. 막 비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극적인 거 먹을 때요, 먹을 때숨 쉬면서 그 들이밀면요, 그러면 저 매운 거막 살이 들려서 못 먹어요. 이제는 치즈불 닭볶음면 진짜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. 입에서 먹기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죠. 물론 장에서는 몰라요. 네, 개츠비님 어서 오세요. 자, 그리고 드디어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한번 그 기본 레시피를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썸네일을 한번 남길게요. 이렇게 썸네일 한번 남기고, 자, 갈게요.
응? 뭐지? 느낌이 제가 너구보나라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제가 아직 리뷰는 안 올렸어요. 그물 조절 잘못해가지고 협찬받은 게 아니고 제가 샀어요. 협찬받았으면 막 엠브로님도 직접 샀을라나? 협찬받았으면 몇 개씩 아예 박스로 있었겠죠, 집에. 그막 블로거들 중에서도 협찬받으면요, 그막 각종 맛이 종류별로 하나씩 막 그렇게 박스로 그 담겨온대요. 조금은 먹을만하다. 근데요, 역시 소스는 그 기본 불닭 소스가요. 그 일단 까르보볶음면이 소스의 양이 적어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요, 불닭은 그냥 불닭이에요. 저는 먹방 쪽으로 협찬 받을 일은 없죠. 자기를 3인칭화하고 있는, 본인을 그 자기를 3인칭화하고 있어. 자, 그러면 이제 기본 레시피들은 제가 한 번씩 다 먹어봤잖아요. 그래서 잠깐만. 신호 왔어? 매워 보여? 아니, 그 콧물이 나와가지고 비염 때문에. 자, 일단은 기본으로 한이 정도는 먹어볼게요. 돌고 올라간다고? 자, 그러면요, 이제 체다 치즈를 한 장씩 깔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저는 밥은 안 비벼 먹고 있기 때문에. 다섯 장 있어요. 다섯 장인데 일단 치즈 불닭볶음면은 고추장 넣어보라고? 한번 먹어봐요, 직접. 여기다 고추장을 왜또 넣어? 안 맞아요. 기본 고추장은 안 맞아요, 여기에는. 닭고기 향그 소스예요. 그래가지고. 치즈. 하나씩은 다 기본으로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부자가 아니고 진짜 다 싸구려 재료만 갖고 온 거예요. 그 닭가슴살도 그 편의점에 있는 그한 뭉퉁이 그것만 있어요. 그리고 이거 까르보 불닭볶음면은요, 고추장 없어요. 지금 꺼낼 수가 없어요, 제가. 그리고 요즘 고추장보다는 고춧가루 많이 쓰지 않아요?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넣을게요. 고추장이 집에 제가 지금 내가 냉장고에서 지금 쉽게 꺼낼 수가 없다니까요. 그냥 다 섞을게요. 원래 지금 뜨거울 때 섞어야 되는데 지금 치즈가 잘안 녹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덩어리째 그냥 치즈를 먹어야 될 수도 있어. 일단 최대한 발라볼게요. 최대한 치즈를 뭉개고 발라볼게요, 내가. 한번. 최대한 뭉개고 발라고. 모범생 아이님,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. 한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
이것도 딱그 작년에 그 핵불닭 나왔을 때 사실 거기다 치즈를 얹어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집에 치즈가 없었어요. 내가 사오는 걸 깜빡했어. 그때 핵불닭 때 진짜 강렬했지. 그때 우리 매니저가 하는 말이 지태님 내일 화장실에서 못 나온다 그랬는데요. 저 진짜로 그때 작년에 핵불닭 먹고 나서요. 방송 끄자마자부터 화장실을 직행을 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를 진짜 화장실에서 고생을 했어요. 입에선 괜찮았는데 자, 치즈는 일단 안에서 좀더 녹이도록 할게요. 원래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펴줘야 되는데 그 편의점에 그 황금 레시피가 있어요. 편의점 황금 레시피가 그 불닭볶음면을 먹다가 이제 살짝 소스가 남잖아요. 그 국물 소스가 남으면요, 거기다가 그 삼각김밥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맛 삼각김밥하고 그 스트링 치즈를 올려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데펴요. 그러면 굉장히 그 맛이 좋아져요. 그 치즈에다가 뭐그 뭐냐 필라프? 약간 그런 느낌 나요. 자, 일단은 섞을 대로 섞었는데 지금 치즈가 잘안 녹아서 그냥 먹을게요. 여태까지 몇개 줬냐고요? 나 그거 안 세봤는데? 저 그거 잘안 세요. 뭐냐? 어차피 별풍 환전하려면 500개 모아야 되죠. 환전하려면 500개 모아야 돼가지고. 그래서 안 먹고요. 아, 안 먹는데. 자, 그래서 슬라이스 치즈는 딱그 원래 그 치즈라면 끓이시는 분들 알겠지만 끓이고 나서 라면에다 슬라이스 딱한장 얹거든요. 닭가슴살 찢어서 넣었어요. 야, 그나마 닭가슴살이 매운 걸 중화시켜주고 있어. 이 닭가슴살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. 아, 그리고 제가 아까 하려다 만 얘기. 그 까르보 불닭은요, 그 이제 진짜로 봉지로 끓여서 그 볶아 먹을 때요, 그 까르보나라 파스타 할 때처럼 그 생크림을 넣고 볶으세요. 그 생크림을 좀 끓이세요. 그 면하고 소스 볶고 생크림 넣고 끓이면 그러면 진짜 그 진짜 까르보나라 느낌 나요. 좀 걸쭉하게. 액체도 좀 있고. 그리고 원래 그 까르보나라 할때 생크림 말고 우유를 해도 되긴 하는데 우유로 하면 익히는 시간이 좀더 길어져요. 콜라? 아니야, 그 우유는 조금 이따 생각 좀 해볼게요. 그 매운 거하고 우유를 완전 섞으면요, 그러면 완전히 그 속에서 쥐약 나요. 진짜. 자, 이제 치즈 분말 스프에다가 치즈를 또 섞은. 에, 치즈 넣으니까 맛있네. 치즈 뭉태기 먹고, 닭조각도 먹고,
진짜 닭고기를 제가 집어넣은 게 신의 한 수네요. 그럼 여기도 이거 까르보는 진짜 갓짬뽕 면발. 아, 귤 까먹어요? 근데 진짜 불닭은요, 까르보나라에 넣어도 불닭은 불닭이다. 그 너구보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. 너구보나라는 내가 나중에 물좀 완전 깔끔하게 버리고 한번 그때 다시 먹어봐야 돼요. 과일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고요? 자몽 드셔봤어요? 자몽은 솔직히 써요. 데피면 더 매워질 거기 때문에 그냥 먹을게요. 치즈가 안 녹긴 했는데. 근데 치즈 분말을 갈아 넣으면요, 그러면 잘 녹을 것 같아. 제가 이게 매워서 입을 닦는 게 아니고 콧물이 흘러서 지금 입을 닦는 거예요. 뜨거운 거 먹으면 콧물 나잖아요. 와, 이게 닭고기인 줄 알았는데 치즈 그 슬라이스 치즈가 안 녹은 거였어요. 사실 그 맛에 대해서요, 오리지널은 당연히 불닭볶음면이죠.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한 거 좋아해요. 그래서 치즈가 아니었고. 그래서 저는 이 까르보. 셋 중에서 까르보가 제일 많이 맛이 땡겨요.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정판이잖아요.
근데 이게 화끈한 식품이 막 그렇게 10억 개가 이상 나갔다는 거는요, 전 세계 통틀어서 10억 개가 나간 거예요. 그런데 그 10억 개가 나간 게 왠지 되게 씁쓸해요.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막 매운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까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지. 이게요, 그 여러분 영어에서요, 그 숫자 단위 구분할 때요, 원, 텐, 헌드레드, 그리고 천, 따우전드까지가 있지. 근데 이제 만은요, 일만은 텐 따우전드라고 그냥 부르거든요. 그래서 그 우리가 숫자 쓸때 끊는 게그세 개씩 끊잖아요, 줄을. 그세 개씩 끊어가지고 그 그래서 천 개에서 천이 따우전드고, 그리고 백만이 밀리언이에요. 그리고 그 10억이 빌리언이에요.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이 지금 10억 개, 빌리언 셀러가 됐잖아요. 일단 그 빌리언의 그 벽은 넘었잖아. 이게 그 판매량을 엄청나게 늘리는 그, 그러니까 제품군 중에서요, 아무래도 식품군이, 식품은 진짜 말 그대로 한끼 먹으면 소모품이잖아. 그래서 한번 먹고 나면 이제 매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식품은 제작비도 많이 나가요. 그래서 음반 시장도 그 뭐냐, MP3 다운로드가 활성화되고 나서 밀리언 셀러가 안 나오게 됐잖아요. 그 최근에 그 엑소의 앨범이 그 밀리언 셀러가 된 이유는요, 한국 판매량보다 중국 판매량이 더 많아서 밀리언 셀러가 된 거예요. 그 CD가 그렇고, 그 뭐냐, 그게 나오기 전까지 음반 시장에서 마지막 밀리언 셀러가 뭔지 아세요? 2001년에 김건모 씨의 7집 앨범이 그 김건모 씨의 마지막 밀리언 셀러예요. 그리고 그 2001년에 GOD 4집 앨범이 역시 GOD의 마지막 밀리언 셀러예요. 그 이후 음반에서는 그 엑소가 나올 때까지 그